실패. 이번에 최준홍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허웅. 최준홍 밖으로 뺍니다. 와이드 오픈 이승현 석점. 자, 지금 또 스위치로 대응하고 있죠. 양 팀이 똑같이. 예. 자, 최준용. 최준용 리듬을 살리면서 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인사이드. 아, 지금은 메스와 이두원 선수의 호흡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KCC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KCC입니다. 네 책임 아니야. 야, 내가 좀 전에 타임 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 다시. 아, 세워놓고 해야 돼. 세워놓고 이렇게. 자, 우위 돌아가고 주고 돌아오고. 어? 우승하겠다. 자, 전창진 감독의 작전 타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자, 최준용 선수의 집중력 부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자, 그리고 지시한 내용대로 지금 경기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선수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예. 주네요. 남은 시간 6초, 허웅, 드라이브인, 반패스, 최준용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조센 안 들어갑니다. 자, 외곽으로 45도 지역, 최준용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피니 후에 페이드어웨이 최준용 득점! 코대 89 최준용. 아, 이도훈 선수가 수비 위치 잡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네. 최준용 덥샷 득점입니다. 상대 반칙. 자, 지금 아, 본인이 파워 부분은 조금 지금 전창진 감독과 하이파이브 했는데 손이 지금 전창진 감독이 아픕니다. 지금 이 장면이군요. 최준용 선수 하이파이브 이후에 정말 뭐 보는 즐거움도 주지만 예. 정말 최준용 선수는 여러 또 팬들에게 또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예. 뭐 정말 개성이 강한 선수죠. 그렇죠? 예. 빠르게 파고들면서 외곽으로 그런데 수비에 걸렸습니다. 디알 백패스 최준용이 빼줬고 허웅이 자유롭게 득점에 가져갑니다. 굉장히 U18세 대회 때 굉장히 파워풀한 득점과 뭐 아버지가 소노에 있는 먼저 결승전 진출 소감부터 들려주시죠. 막막하네요. 너무 힘들어요. 네, 세 경기 연속을 해야 되니까 뭐 당연히 이겨서 기분은 좋은데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네요. 전창진 감독과 이제 케미스트리인데 지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뭐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또 네. 이제 하이파이브 세 개 한번 하셨던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한테 좀 많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오늘 좀 경기가 제일 안 풀렸어요. 전반에 정말 잘 안 풀렸는데 제가 좀 몇 번 혼났어요. 맞춰 나가야죠. 예. 받아들여야죠. 자, 지금 뭐 저는 매 경기 뭐 결승이든 뭐 시즌 첫 경기든 뭐 탈락해서 마지막 경기든 저는 항상 농구에 진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